안녕하십니까. 일본 김승범입니다. 먼저 오늘 03시 지상위성 합성 일기 들어보시면 어제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저기압 세력이 동해 북부 해상으로 물러나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상남북도와 강원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그 밖의 지방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해기 차이에 설상에 형성된 낮은 구름들이 유입되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므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의 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중부 내륙 일부 지방에는 나탄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내륙 산지에는 새벽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옅은 안개인 방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해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늘과 내일 아침에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의 풍랑특보는 오늘 아침에 모두 해제되겠고 오늘까지 동해 먼바다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늘 오후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내일까지 동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된 기상 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